네? 남쪽에는 남쪽에 아니 없죠. 비행기가 안녕하세요. 원더맨입니다. 아, 지난 2주 동안 영상을 간단하게 올리기로 했습니다. 지금 올리고 있어요. 업로드. 비행을 잘 못해서 영상을 업로드를 못했는데 이렇게 비행해러 왔다가 비 맞고 철수한 날도 있었어요. 남풍. 이렇게 비를 쫄딱 맞고 최 작가님 낚시하는 데로 와서 같이 꼽사리께서 낚시도 했는데 최 작가님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한 마리도 못 잡았어요. 그래서 낚시 왔었다라는 것만 이렇게 업로드하고 편집. 그리고 일주일 후에 그로부터 일주일 후 오늘도 하늘은 잔뜩 흐립니다. 그리고 바람은 가장 안 좋은 남풍입니다. 오늘도 뭐 특별하게 뭐 할 일이 있거나 약속이 되어 있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비행이 안 될 거란 걸 알면서도 약속을 잡고 비행을 나왔습니다. 지금 우리 형님하고 피플하고 이렇게 같이 나왔어요. 그리고 어제 토요일은 여기 있는 형님들이 피플도 마찬가지고 저만 빼고 저는 근무를 했었고 문경에 가서 아주 재밌게 비행을 했습니다. 전부 다들 2시간 이상씩 둥둥 떠다니다 왔기 때문에 오늘은 뭐 그닥 그렇게 비행 욕심이나 뭐 이런 게 없는 것 같아요. 그냥 콧바람이나 셀 요량으로 나왔고 또 비행 뭐 바람 안 맞으면 차 끌고 내려가지 이런 마음으로 다들 이륙장에 올라온 것 같습니다. 사실 저도 뭐 비행보다는 그냥 한번 바람이나 쐬러 나오자 할 요량으로 나왔습니다. 자, 오늘은 남풍인데 남풍이면은 저 오른쪽에서 바람이 부는 거예요. 오른쪽 옆에서 바람이 불기 때문에 오른쪽에는 나무가 쫙 있기 때문에 이제 그 나무가 바람을 가리고 나무 위에서부터 바람이 타고 넘어오면서 미륵이 잘 안 됩니다. 글라이더가 이제 찍어 누르게 되고 약간 바람이 약해지거나 바람이 남동풍으로 돌아 들어올 때 그때가 이륙 타이밍이에요. 그때 이렇게 얼른 타이밍 맞춰서 이륙을 해야 되는데 그것도 쉽지가 않아요. 기상이 약할 때는. 자, 지웅이 형님이 슬금슬금 준비를 하더니 그냥 오늘 바쁜 일이 있나 봐요. 그냥 빨리 준비해서 빨리 타고 내려서 어디 갈 생각인가 봐요. 올라오자마자 바로 준비를 하시는데 날씨는 보시다시피 구름 쫙 끼고 습도 엄청 높고 땀은 온몸에 흐르고 있고요. 숨은 턱턱 막히고 산에 올라와서 시원한 맛은 하나도 없습니다. 바람도 잘 안 불고. 동영상 업로드를 너무 2주일 동안 안 하니까 좀 그래서 비 맞고 낚시 가고 쫄한 영상이라도 이렇게 해서 이렇게 딴짓 안 하고 그래도 비행 열심히 하고 있다 이렇게 해서 업로드를 하게 됐고요. 뭐 비행하는 사람이 비행 좋아하는 사람이
주말이 된다고 해서 뭐 특별하게 비행 말고 할 게 없어요. 오, 퍽퍽퍽 하더니 영이 이륙을 해버렸습니다. 자, 글라이더가 쭉 까졌다가 왼쪽으로 갈 때는 글라이더가 겁나 빨라요. 그거는 이제 바람이 남풍이라 오른쪽에서 불기 때문에 그러고, 또 오른쪽으로 올 때는 반대로 글라이더 속도가 안 납니다. 바람 부는 속도만큼 글라이더 속도가 늦어지는 거죠. 자, 보이시죠? 아까는 휙 갔는데 지금은 슬금슬금 굉장히 느리죠. 느려진 만큼 맞바람이 불고 있는 거예요. 자, 왼쪽으로 갈 때는 또 속도가 빨라지죠. 이렇게 비행하다가 뭐 객이나 이런 거, 풍향계, 윈드색 이런 게 없어도 바람 방향을 이런 속도로 알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착륙할 때, XC 할 때 윈드색이 XC 하다 보면 없죠. 착륙장이 아닌 이상은 그럴 때는 이제 속도를 느끼면서 어디가 정풍이고 어디가 배풍인지 본능적으로 알아서 내릴 정도가 돼야 됩니다. 자, 지금은 차를 타고 내려갈 것인가, 비행을 해서 글라이더를 타고 내려갈 것인가, 그것이 문제인 것 같아요. 지금 기상은 좋아질 것 같지는 않고, 또 모르죠. 여름 기상이 하도 변화무쌍하니까. 매미 소리만 들려요. 맴맴맴맴맴. 그래도 오전에는 이륙하기가 좀 남풍인데, 특이한 게 희한하게 여기 흑성산 남동풍 이륙장에는 예보가 서풍이 불건 남서풍이 불건 상관없이 오전에는 여기는 남동풍이 항상 들어오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좀 부지런히 일찍 오면은 오전에 한 발이는 비행할 수 있어요. 이착륙 연습하시는 초중급자 분들은 오전에 일찍 나와서 정밀 착륙도 연습할 수 있고, 이륙 착륙도 연습할 수 있고, 또 바람이 좋으면은 리치도 또 뭐 한 시간씩 할 수 있고, 일찍 나와서 오전에 남동풍 이륙장에서 이렇게 연습하면 좋을 것 같아요. 찍는 것도 또 다 들어가면. 자, 이제 천안 팀들도 이제 오전에 한 발이 하고 또 올라오셨습니다. 자, 이제 오전에 천안 현지 팀들은 한 두 번, 세 번씩 또 비행을 합니다, 오전에. 그리고 오후에 또 나눠서 또 기상 봐서 바람이 바뀌거나 하면 또 서풍 이륙장도 있으니까 또 오후에도 또 비행을 하고 식사하고 와서 이렇게 비행을 하는데 굉장히 열정적입니다. 오전에 뭐 한 번, 두 번 하신 분들도 있고, 그리고 또 올라와서 밥 먹고 올라와서 오후에 또 한두 번 더 하고 비행을 마무리 짓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네, 굉장한 열정이죠. 체력도 체력이지만
자기가 진짜 좋아하고 그, 열정이 있어야 그, 그렇게 하는 거죠. 이 더운 여름에는. 끌고 다니는 아, 겨울에도 그렇고, 가을에도 그렇고, 우리는, 저 같은 경우는 한 번, 딱 하루에 한 번, 이륙, 착륙. 두 번은 못해요. 힘들어서 글라이더 개는 것도 귀찮고, 될 수 있으면은, 한 번 이륙해 가지고, 비행을 아주, 뽕을 뽑는다 생각하고 항상 그런 마음으로 비행을 하는데, 잘 되면은, 괜찮은데 이제 또 안 되고, 쪼르르 하게 되면은, 속상하죠. 자, 지금 핏불이, 이륙을 했는데요. 바뀌려고 약해졌나? 약한 기상에, 올해, 올라오지를 못할 것 같아요. 그래도 어디 뭐 버티 유지만 되는데 있으면은 아마 최대한 오래 버틸 겁니다. 핏불이라 달리 핏불이 아닙니다. 한번 물으면 놓질 않거든요. 습도가 높아서 그런지 너무 힘드네요. 덥고 빨리 지칩니다. 바람이 맞아. 어제 진수 왔다가 그냥 갔지? 그렇게 서둘러가지고 힘들 듯한 사람 두 번 지금 했어. 그래서 저 마지막 능선에서 아주 낮게 계속 버티고 있어요. 올라가는 거는 안 될 것 같고. 아니 진짜 저 천왕봉에 올라갔는데 고추잡 자리가 그렇게 많더라고. 그러더니 비가 오더니 그렇게 고추잠자리 비약으로 연관 있는 거야? 잠자리 깨져가지고 비행 안 맞아.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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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못 눌렀어요. 아 그래? 자, 남풍이 약해질, 약해질 때, 그때를 틈을 타서, 이렇게, 이륙을 하고 있어요. 와, 와, 나이스, 어우. 아, 씨, 무섭게 왜 그래, 그냥 나온 거야. 난 여기서 펴줄게. 그 위에다, 좀 더. 아, 너무 더워서, 저도 빨리 이륙해서 착륙장으로 가서 시원한 나무 그늘에서 시원한 얼음물을 먹으면서 담배 한 대 피고 싶습니다. 택도 없어요. 이제 글라이더가 앞도 안 차고 올라올 생각을 안 합니다. 계속 가면 뜰 것 같았어요? 아니 힘들어. 힘들어? 안 올라와요? 아, 더워. 아, 진짜 너무 더워서 돌아가실 뻔했어요. 숨을 헐떡헐떡 거리는 소리가 한번 하다가 지금 안 되면 그냥 내려가죠. 영상에서 나오네요. 아니 근데 밑에가 바람이 좀 와야 돼.
쟤는 남자고. 저 오는 것 같은데. 저 다른 분들은 다 일찌감치 예, 다 나가셨고 또 이제 바람을 보고 비행 포기하고 차를 끌고 일부는 내려가셨고 지금 조금만 돌아주면 되는데 저만 남았습니다. 그리고 우리 형님도 비행을 안 하고 차를 끌고 내려가신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착륙장에서 만나면 될 것 같습니다. 혼심을 담아서 이륙을 합니다. 나무를 스치면서 아이고 간신히 이륙했어요. 반사적으로 뭐 저희 몸이 반응해서 비행을 하지만 마음은 하루 마음은 빨리 착륙장에 착륙해서 쉬고 싶은 그늘에서 쉬고 싶은 그런 마음뿐입니다.
그래도 이렇게 기상이 안 좋아도 나와서 이륙 착륙 이렇게 한 번씩 하면은 연습은 되지 않습니까? 다음 주도 비가 태풍 장마 전선의 영향으로 계속 다음 주에도 이제 비가 올 것 같은데 지금 예보상으로는 다음 주말에도 비가 계속 오는 걸로 예보가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제 기상이 어떻게 변할지는 여름 기상은 또 그날 가봐야 하는 거고 다음 주에 또 비행 못할 수도 있으니까 오늘 이렇게 이륙 착륙 이렇게 하는 것도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비행하는데 여러 가지의 기상과 여러 가지 변수 꼭 똑같은 날 좋은 날만 비행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안 좋은 날, 약한 날에도 이렇게 비행을 하게 되면은 경험이 계속 쌓이고 또 기상 보는 그런 눈도 높아지고 하여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경험이 오래된 파일럿들은 날씨 기상 보고 아침에 일어나서 딱 보고 오늘은 글렀네 하고 아예 비행을 안 나오고 다른 약속을 잡습니다. 해봤자 이륙 힘들게 해서 착륙하고 그게 다이니까 인건비도 안 나온다 생각하고 아예 안 나오죠. 그리고 또 뭐 이제 해안가나 이런데 더 리치가 되는데 있으면 또 그런데 찾아가서 비행하는 것도 좋죠. 자, 이제 이륙 해가지고 쭉쭉쭉 내려왔어요. 열도 못 잡고 열도 없고. 자, 이제 착륙이 관건입니다. 항상 여기 와서 동편에서 이륙을 하게 되면은 논에는 벼가 다 심어져 있고 아직 추수할 때까지는 논에 내릴 수가 없죠. 그러면은 뚝방에 내려야 됩니다. 완뚝급, 왕급, 뭐 뚝급 이런 거는 이제 정밀 착륙을 해서 주차장에 내려도 되는데 이렇게 제 글라이더 같은 경우는 LD가 많이 나오기 때문에 될 수 있으면은 막혀 있거나 정밀 착륙 이런 거를 저는 안 합니다. 최대한 개방된 곳에 활주로 같은 곳을 내리는 것을 선호하기 때문에 그게 가장 안전해요. 그래서 저는 여기서 비행을 하게 되면은 요 뚝방을 이용해서 항상 내립니다. 배에 논에 벼가 심어져 있을 때는 길에 내려도 되지만 길보다는 뚝방이 훨씬 편하기 때문에 뚝방 오늘은 사면에 제가 저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저번 영상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길에 안 내리고 사면에 내리고 날개는 길 위에 자연스럽게 랜딩을 이런 식으로 내려볼 거예요. 이렇게 고도가 좀 높다 싶으면은 좌우로 글라이더를 흔들어서 고도를 깎으면 돼요. 초중급 글라이더는 고도가 약간 높아도 금방 깎이거든요. LD가 많이 안 나오기 때문에. 하지만 이제 선수용 글라이더는 고도가 잘 안 깎이기 때문에 좌우로 충분히 흔들어 준 다음에 고도를 충분히 깎은 다음에 그 다음에 뚝방에 진입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랜딩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안전한 비행, 굉장히 무더운 비행을 했습니다. 비행 시간에 따라, 비행의 질에 따라 영상끼리도 결정되는 거고, 업로드도 자주 하게 되냐. 이렇게 비행이 안 되고, 낚시나 다니고, 이렇게 쭈를 하고, 그러면은, 업로드 할 분량이 안 나오죠. 예. 항상 비행을 나오면은, 오늘은 날이 좋겠지 하고, 이렇게 기대를 많이 하고 나오는데, 좋은 날도 있고, 안 좋은 날이 더 많은 것 같아요. 그래도 그 기상에 맞춰서, 그날그날, 이렇게, 그날에 맞는 비행을 하면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기상이 안 좋은데 어떻게 더 좋은 비행을 할 수가 있고, 기상이 좋아도, 내가 그 실력이 없으면은 그 좋은 기상 다 버리고 쪼를 하게 되거나, 무서워서 내리는 경우가 생기게 되거나, 그런 일이 있으면 재미가 없죠. 그러니까 자주 나와서 그날그날 맞는 비행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 주는 더 좋은, 더 재미있는 영상이 되기를 기대하면서 저는 여기서 나레이션을 마칠까 합니다.